네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. 바로 네이버입니다. 여러분들 어제 깜짝 놀라셨죠? 네이버가 하루에 8%가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네이버 하지만 더 갈 것이다 라고 두 분의 전문가는 이야기해 주셨는데요. 그 이후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요. 일단은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지배력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다. 네이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커머스 시장에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고요. 또 한쪽에서는 카카오가 가는데 네이버가 못 갈 수 있냐? 당연히 네이버도 함께 가야 한다. 네이버, 카카오에 질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. 과연 오늘도 네이버가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네이버입니다. 네이버가 정말 저도 어제 보면 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깜짝깜짝 놀랐는데 장 초반에도 뭐 한 4, 5% 오르더니 갑자기 후반으로 갈수록 8%까지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네이버 이제 더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왜 어제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왔을까요? 뭐 이베이의 인수 이런 거에서 좀 빠진 거 이런 것들도 뭔가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네, 일단 뭐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어떻게 보면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전부 다 이제 뭐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식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. 특히 이제 그 두 회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올라갔었던 이유가 불었던 것을 이제 회수한다라는 개념인 거죠. 네. 그러니까 IPO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제 IPO 관련된 이슈가 조금 이제 나왔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. 대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돈을 쓰기 위한 뭐 좀 제스처가 좀 많았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이제 참여하는 거였는데요. 그게 이제 기본 일단 참여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써야 될 그런 돈 그러니까 꼭 필요한 돈은 아니지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이제 재무적으로 좀 안정성을 뭐 더 갖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자금을 다른 데로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어저께 이제 시장에 좀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뭐 신세계 관련돼서 뭐 20%가 신세계 그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는 데 한 20% 정도 되면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을 이제 어떤 다른 쪽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이제 상승 가능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네이버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플랫폼, 그러니까 쇼핑 관련 플랫폼이 이제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. 같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그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상품들을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. 그 안에 쿠팡도 있고 이베이 코리아도 다 그 네이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죠.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네이버에 대한 그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의 지배력은 앞으로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이렇게 뭐 강화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그 IT 관련된 이제 부분이 특히 요즘에 이제 AI 관련된 물류 관련 네네. 쪽으로 상당히 좀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.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향후에도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네.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의 이베이 그 저 인수를 할 때 참여를 안 함으로써 각 이제 신세계나 그다음 네이버 그다음에 CJ 대한통운이 서로서로의 강점에 좀 더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이버 일단은 뭐 이베이 인수에 일단 한 발 뺐습니다. 7, 8천억. 딴 데 써야죠. 그 돈, 그 많은 돈을 네이버가 신사업에 더 좋은 데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. 그리고 뭐 카카오가 가는데 네이버가 못 갈 이유가 전혀 없죠. 네. 오늘은 카카오와 네이버 전격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그럴까요? 네. 카카오 시총 3위입니다. 네. 저희가 과거에 못 보던 상황들이죠. 그러니까요. 네, 그만큼, 낯섭니다. 네. 낯설지만 이게 현실이다라고 네.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. 시총이 75조까지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한 선행 PR이 85배 가까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요. 어제자 기준입니다. 그리고 네이버는 시총 4위입니다. 근데 지금까지 시총 3위와 4위 차이를 엎치락뒤치락하다가 격차가 좀 벌려졌다.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항상 우리 뒤였는데 왜 우리가 처지지? 그러면서 네이버가 어제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인데 시총이 69조 원대. 덩치에 비해서는 카카오에 밀릴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쪽에서 이 어제 이를 많이 격차를 해소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선행 PR을 보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올해 1분기에 일회성 이익이 들어와 있습니다. 라인과 합병 관련된 쪽에서 이를 뺀다고 하게 되면 PR 50배 수준으로 카카오보다 싸다. 뭐 이런 논리. 네. PR 50배가 싼지는 모르겠지만 네. 예, 카카오보다는 네, 싸다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였는데 근데 면밀하게 보게 되면은 카카오가 지금 한 2주 사이에 거의 25% 이상 급등했던 이유가
대표적으로 영업이익과 관련된 쪽의 성장에 대한 개념이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올해 카카오는 영업이익이 한 70% 이상 증가하는데 네이버도 증가는 하지만 7%대입니다. 그만큼 10배 정도 더 성장을 하죠. 그런 쪽에서 카카오가 더 강한 변화가 나왔고 거기다가 뭐 기업에 대한 IPO를 하면서 기업 가치들 그리고 또 약간 기업 문화도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. 약간 좀 공격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카카오의 문화가 조금 더 이를 차이를 벌리지 않았나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네. 그를 열심히 쫓아가려고 하는 입장이 네이버다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좋습니다. 네이버가 어쨌든 실속과 내실을 다지는 스타일의 회사이고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쿠팡 상장할 때는 네이버가 이 정도밖에 평가 못 받나? 쿠팡도 이 정도 받는데? 늘 이런 이야기입니다. 카카오가 이 정도 갔는데 네이버가 못 갈 수 있나? 뭐 이런 항상 앞으로 이제 뭔가 네이버가 뭔가 전면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. 이건 개인적인 바람이고. 네. 이제 두 분께 뭐 간단하게 그러면 이건 뭐 재미삼아 네이버 사실 겁니까? 카카오 사실 겁니까? 네, 저 같은 경우 네이버. 네이버. 네. 둘 다 지금 안 사겠습니다. 둘 다 안 사시겠다. 네. 아, 좋습니다. 자연스러운 대안주를 그럼 오늘 가지고 오셨을 테니까 네. 이따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